정말 어려운 싸움 우리는 한진중공업에서 희망의 버스로 이겼습니다. 이길 수 있었던 그 근본에는 쌍용자동차 조합원들께서 겪으셔야 했던 그 고통이 자리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이제 희망의 뜻은 쌍용자동차로 모이고 있고 조합원들이 약속을 이행하도록 하고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는 그날을 우리는 만들고자 합니다. 2011년 한 해에는 어떤 분 말씀처럼 깨달음의 한 해였습니다. 한국을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 있는 99%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1%의 지배 전략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위대한 해였다. 참 중요한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. 천막이란 말 쓰지 마세요. 채알 그려야 돼요. 희망의 채알을 쳤으면 이것으로 우리는 구하려니 영감이다. 어려운 말로 90%는 이겼다 이 말이에요. 이제 딱 1%만 이기면 되는 거예요. 싸우자마자 희망의 채알을 치자마자 우리는 구한 이겼어요. 자신감을 가지자고. 희망의 버스 운동 하는데 얼마나 고생들 했어. 안 될 거라고 그러는데 우리들이 끈질기게 싸워서 김순식이 하나 살려내고 이 나라의 노동운동을 한 번쯤 성취라고 하는 승리의 왕좌에 오르도록 내밀지 않았습니까? 논리적으로 연연할 필요도 없어. 희망의 채알을 천 것으로써 이제 우리는 이겨갑니다.